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3절 나온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이 모든 자에게 임했다. 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또 집사님, 또 우리 처음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하여금 가정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면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도하는 사무엘 대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받들고 나라를 지키는 장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사무엘상 19장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전체가, 사울이 움직이는 것, 다윗이 움직이는 것,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는 것, 이 모든 움직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동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간다 그러면 많은 내각들을 데리고 갑니다.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간다, 중국을 간다 하면은 또한 많은 사람들을 대동하고 떠납니다. 바로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에는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왕 중에 왕 사울왕이 있었고, 사울왕의 바톤을 이어서 2대의 왕으로 지금 훈련하고 있는 다윗이 있었고, 그리고 대선지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받아서 사울왕에도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 한나의 아들 사무엘 선지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다윗이 그곳으로 피신하여 갑니다. 왜 다윗은 라마로 갔습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달프고 인생의 혼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까닭없이 이스라엘 왕 사울왕이 창을 들어서 자기를 찔러 죽이려고 하고 심전의 위협을 느꼈고,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은 어디든지 갈 데가 없어요.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 선지자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라마는 무엇이냐?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왕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도 괴롭고 또 사무엘도 괴로운 마음으로 둘은 헤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듣지는 않아요, 왕이.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고민이 크니까 왕을 떠나, 예루살렘 성을 떠나 지금 라마 자기 고향,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첫사랑이 있는 곳 라마에서 조용히 사무엘 선지자가 거기서 제자를 양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키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고 장차 이스라엘 나라의 앞날에 초석이 될 만한 일꾼들을 세우는 일을 라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이스라엘 두 번째 왕, 자기가 기름 부은 소년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9장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사정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알렸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은 까닭없이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왕이 명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죽여라. 다윗은 더 이상 피난처도 없었고 피할 것도 없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라마에서 나요소로 갑니다. 라마에서 나요. 라마는 사무엘 선지자 고향이고 나요소는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단 쌓아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오시라고 하는 기도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라마 나홋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왕에게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알립니다. 왕이여, 당신이 지금 그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지금 라마 나홋에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사울왕이여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홋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한 30명 군사를 뽑아가지고 너는 지금 라마 나홋으로 가서 다윗을 잡아오라 그럽니다. 잡아와라. 죽여도 괜찮고 잡아와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울의 오른팔 되는 군사에 몇십 명이 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무장한 군사가 라마 나윗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신 사울의 군사들에게 임했습니다. 얼마나 라마 나윗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사울의 군대 원수 다윗을 잡으러 왔던 그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언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예언했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2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 군사를 보냈는데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함흥차사. 아, 이놈들이 갔으면 소식을 가지고 온다든가 다윗의 목을 따가지고 온다든가 다윗을 완전 예 포승줄로 묶어서 잡아온다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왕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또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너희들은 가서 다윗을 죽이든지 다윗을 포승줄로 묶어오든지 무장해가지고 데리고 와라 하는 명을 사울왕이 내렸습니다. 이들이 라마나홋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해서 그들도 거기서 예언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을 잡아다가 사울왕 앞에 끌어안쳐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두 번째 간 군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라마 나홋에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두 번째도 사람도 거기서 하나님의 신으로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두 번째 간 사람도 소식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그러니까 세 번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냅니다. 너희들은 가서 잡아와라. 세 번째 사람이 21절이죠.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함해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한지라 그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상하게 라마 나홋만 가면 모든 사람들이 새 사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신으로 사무엘 선지자처럼 다윗처럼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이유가 뭔가 하고 왕이 돌아갑니다. 왕이 칼을 가지고 그리고 무장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완전 무장하고 라마 나홋의 땅에 밟았더니 그때로부터 다윗이 사울왕도
예, 여호와의 신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오히려요 옷을 다 벗고 가리고 자기가 군복이고 군하고 자기가 입었던 거 모든 걸 다 홀라당 벗고요 그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니까 원수의 마음도 다 사라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무장해제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몸으로 사울왕도 자기 군사들처럼 예언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사무엘상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여러분 포항제철 용광로 3,500개 되는 그 용광로 속에 강한 철을 집어넣어도 순간 철물로 돼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완악하고 원수여 대적자여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라마 나온만 타라면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1차로 들어간 사람도 예언했고 2차로 들어간 사람도 예언했고 3차로 들어간 사람도 예언했고 사울왕도 예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 뭡니까? 예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예언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온 성경 아주 우리가 풀이하기 어린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는 시온 성경에는 거기에는 1차로 들어간 사울의 군대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성벽을 치면서 기쁜 노래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했다고 그렇게 시온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마 나온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는데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사울왕도 무장해제했습니다. 자기 군사들도 무장해서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에게는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악신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신이 들어갔다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가니까 다윗의 원수가 되고 다윗을 죽으려고 하는데 신앙 공동체인 이곳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거의 한 55년 전에 예, 신앙생활할 때에 예, 저희 동네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한 50 먹은 이 백인 두 부부가 저희 동네 와서 천막을 치는 거예요. 교회를 하려고. 그때는 천막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 예수님 안 믿었을 거예요. 그렇게 유년기를 보냈을 거예요. 제가 한 8살, 7살경에 아주 어릴 때에 천막을 쳐놓고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그랬어요. 그 백인 선교사, 황제넬 선교사. 그분이 와서 거기서 신앙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신앙이 없었어요. 교회를 가야 된다고 하는 믿음은 가졌으나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어야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가 새 사람 된다는 것을 나는 그렇게 예,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달에 여기 와서 찬양했던 우리 그 박원석 그 장로 그 양반이 나보다 2년 후배인데 그 양반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 양반도 우리와 함께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1973년도에 인천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가가지고 불을 받았어요. 그가 예. 인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그가 기도원 가가지고 예, 그때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이 한 15명 갔는데 딱 한 사람 우리 박원석 장로
그 양반이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을. 그리고 2년 있다가 1974년도인가 5년도에 또 예, 저희 교회에서 예,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한 71 되신 지금 71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 김병덕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아주 뛰어난 사람이세요. 그때 은혜 받으러 순복음교회도 가고 또 충현교회도 가고 영락교회도 가고 그 시골 동네에 살면서 자기가 은혜 받으러 큰 교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이끌고 예, 한월산 기도원을 갔어요. 75년대. 75년대 7명 고등학생들 7명을 데리고 이 김병 우리는 한월산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75년대에 한월산은 올라갔는데 우리 7명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다 성령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불을 받았어요. 거기서 우리 친구들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신앙은 달라지기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때 만난 거예요. 그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고등학교 때 그전에는 그저 주일날이니까 왔다 갔다 했지만 라마 나우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인생이 왕이 되었지만 그가 부모님을 따라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사무엘상 19장 이때에 하나님의 불이 사울왕에게 임했습니다. 사울왕에게. 모든 성도를 능력있게 합니다. 모든 성도를 승리하게 합니다. 모든 성도를 남아 나오선 곧 능력있는 왕을 만들고 능력있는 선지자를 만들고 능력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승리케 하는 영, 능력있게 하는 영, 잘되게 하는 영, 우리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도 우리를 친히 위해서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를 올리신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책임져 주세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아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오직. 여러분 사울왕도 권고합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이 왕권을 물려줘야 하는데 저 이세 아들 베들레헴의 촌구석에 사는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울왕의 신변이 위협을 받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베들레헴의 촌구석에서 나온 한 소녀가 혜성처럼 태양처럼 지금 빛나고 있습니다. 왜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보다도 다윗을 더 위대하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눈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장차 다윗을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은 예,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200년 동안 영국은 그야말로 큰 나라였습니다. 영국은 유럽에 여러분 머리가 될 수가 없었어요. 유럽의 기둥이 된 적도 없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독일도 있고
쟁쟁한 나라가 영국보다도 더 앞선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혁명도 그리고 모든 발전도 프랑스가 먼저 하였고 독일이 먼저 하였고 이탈리아가 먼저 했지 영국이 뭐 앞서간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독일을 제치고 이탈리아를 제치고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유럽의 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국은 18세기 1800년도에 타락과 암흑의 사회였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나라, 불의한 나라,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은 나라였어요. 암흑시대였습니다.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영국의 윤리와 도덕은 다 무너졌습니다. 세 명이 걸어가면 두 사람이 사생하라 그랬어요. 길거리에 세 사람이 걸어가면 두 사람은 사생하고 한 집 건너 술집이고 한 집 건너 극장이고 모든 것이 완전히 부패하고 퇴폐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유럽의 1등 국가가 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집 건너 술집이고 한 집 건너 극장이었던 국가적 총위기를 맞이하였던 타락하여 희망이 없는 영국이 여러분 요한 위슬러라고 하는 한 믿음의 전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영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영국을 먼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1등 국가를 세우기 전에 먼저 요한 위슬러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능력, 오늘 라마 나우처럼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과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한 사람 요한 위슬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요한 위슬러는 형제가 19명입니다. 19명 중에 15번째.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사무엘 위슬러. 어머니는 수잔나. 총 위로 형과 누나와 동생들이 18명 있어요. 18명. 그래 얼마나 예, 그 가정에 예, 그 당시에 또 목사님이니까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나가는 것이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고 가정을 나가는 것이 어머니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까지 21명 밥상을 차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쌀 한 마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 또 원래 또 목사님 자녀들은요 우리 김종룡 장로님처럼 또 잘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 얼마나 그 집을 나가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요한 위슬러가 미국 선교사로 그때 옵니다. 1700년대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 왔다가 실패하고 아무도 전도하지 못하고 다시 영국 런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요한 위슬러가 1738년 5월 24일 아침 9시 15분에 올드스캣 거리를 걷다가 천막집에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 천막에서 한 30명 예배를 드렸는데 그 거리를 지나가다가 1738년 5월 24일 봄에 거기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요한 위슬러에게 성령의 신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가 사명에 다시 불이 붙어서 그때 거듭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변화된 요한 위슬러가 영국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많은 영국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술집에 가던 사람들이 술을 끊어버리고 극장 가가지고 시간 보내던 사람들의 극장이 뚝뚝 끊어지고 술집이 교회가 되고 극장이 교회가 되고 타락한 영국이 다시 요한 위슬러를 통하여서 그야말로 새로운 나라 1등 국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라마 나오시라고 하는 곳에만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심정이 뜨겁고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증거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가 사라지고 대적자가 사라지고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라마 라온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기서 2시간 반 가면 미국에 라마 나오시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을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수요일 날도 93도인가 4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시간 반 가야 돼요. 110마일입니다. 가는 데만 110마일.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을 갔습니다. 라마 나온 기도원을 갔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보고 야, 이 기도원이 있으니까 한번 기도원을 가자 해가지고 그 기도원을 갔더니요 그 안에 벌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원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원장 되시는 분이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기도원에 오신 목사님들, 사모님 또 우리 기도원에 오신 권사님들하고 오늘 본문 라마나읍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3절 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 기도원에서 라마나읍 기도원 라마나읍 성경에 나오는 라마나읍 30년 전에 세워진 기도원 호수가 얼마나 큰 호수가 있고 총 한 6만 평 되는 아주 평지에 6만 평 되고 산이 좀 있고 아주 좋은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기도원에서 라마나온 라마나온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벽을 치게 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라마나온만 가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얼마나 사울왕이 편하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는지 옷을 다 벗고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오늘 24절이죠.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종일 종야 하루 종일이죠.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